그 되게 귀엽죠? 키작이 컸네요. 이게 원래 다리가 짧은데 지금 무서워서 아, 포복하는 그래요? 거거든요. 아, 되게 되게 뭐랄까? 지렁이 같죠? 너무 액체 같아. 네. 너무 귀여워.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서대문구에 거주 중인 밤백수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본인을 밤백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프리랜서인데 이제 고정급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는 시간도 많고 일하는 시간도 약간 애매하고 이래서 저는 그냥 아직까지는 밤백수라고 칭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하고 싶은 일을 아직 생업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밤백수라고 원래 계속 해야 되는 일은 이제 그림 그리는 일인데 이게 이제 그림을 잠깐 그렸다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배가 정말 고파요. 쉽지 않죠?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일단은 생업을 하셔야 되니까 싸게 좀 파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밀리는 거예요. 일단 아, 가격 가격적인 경쟁력. 경쟁력에서. 그래서 좀 하다가 내가 약간 그렇게 내 그림을 팔아야 되나? 라고 잠깐 현타가 왔다가 그러면 안 해먹고 말겠다 라고 해서 다른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 거는 이제 좀 다른 쪽 일이라서 이쪽은 언급을 하기가 싫고 왜냐면은 그걸로 돈을 벌지만 언급을 하기가 싫은 느낌?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네네. 그래서 최종 목표치는 이제 항상 그림을 그리는 일이라서 밤백수 상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야 될 거죠. 집의 첫 인상이 굉장히 굉장히 신기합니다. 보통 둘 중에 하나거든요. 구조가 신기하거나 인테리어가 신기하거나. 근데 여기는 둘다 신기한. 보통 그런 드립을 치지 않습니까? 우리 집의 집주인은 고양이야. 여기는 진짜 고양이가 집주인이에요. 제 생각에는 인간의 물품보다 고양이의 물품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까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동이요. 홍제동인데 네. 이 동네만의 뭔가 특징 같은 게 있어요. 1인 가구가 살기엔 약간 애매해요. 왜요? 그러니까 거의 가족 구성원분들이 이제 가족 단위가 최소 많으셔가지고 2인. 코인 런드리숍도 없고 이제 1인 가구가 살기에는 어쨌든 그런 인프라가 조금은 부족할 수 부족해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인가요, 여기가? 이게 거의 빌라 같은 느낌이잖아요, 사실. 근데 옛날에 지어진 집이라서 일단은 아파트 라고 명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방이 3개나 있더라고요. 아니요, 방이 2개인데 주방이 방처럼 돼 있어서 오, 그렇게 네네네. 보여요. 몇평 정도 되죠? 여기가 13.5평 나오더라고요. 네. 13.5평에 전세라고 하셨죠? 전세요. 매매가랑 전세가를 같이 맞춰보세요. 왜냐면은 제가 딱 들어오기 전에 이 집주인이 매매를 하셨어요. 네. 매매는 그러면 저는 4장 아니요. 언더입니까? 예. 네. 3억 언더입니까? 전세 가격은 한 2억 언더죠. 1억 2억 한 4천. 1억 4천이요? 응.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한 50년 정도 된 네, 딱 50년 됐어요.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관 기준으로 방 그리고 여기가 거실을 네. 얘기하는 거죠. 거실이자 고양이들의 놀이터고 네. 그리고 저기도 침실. 침실이자 고양이들의 놀이터가 있고요. 네. 여기가 이제 주방. 네, 주방이에요. 아, 이게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방이 주방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화장실 있는 네. 이제 그런 곳이라서 여기가 사실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일 것 같아요. 예, 그냥 일어나서 여기 와서 그냥 여기에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한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왜 그렇게 고양이를 좋아하세요? 아니 고양이가 없는 그림이 없네요. 여기도 있고 심지어 여기에 있는 그림도 고양이 옷을 입고 있어. 이거는 제 그림이에요, 다. 아, 그래요? 네, 다제 그림이에요. 이런 일러스트레이트를 하시는군요. 원래 가위를 되게 많이 눌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커뮤니티에 가면은 가위 눌리다가 고양이가 있으면 이제 눌리지 않는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첫째 오고 나서 쟤는 좀 저를 덜 지켜줬는지 몇번 눌리기는 했었는데 둘째 오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었고 그리고 사실은 되게 신기한 경험도 몇번 해가지고 일단은 확실히 조금 가위가 덜 눌리시는? 안 눌려요. 아, 그래요? 예, 네, 안 눌려요. 신기하네. 작업실을 조금 제가 찍어보면은 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사진 이거 그려주신 네. 거죠. 아, 감사합니다. 이게 잘생기게 나왔네요. 키가 크게 나왔네요. 키가 크시잖아요. 그쵸, 그쵸. 187. 네네네. 이제 이렇게 있고요. 이런 문 같은 것도 페인트를 다 칠하신 네. 거예요? 신기하다. 아니, 그러면은 얘를 그럼 칠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얘는 문을 안 바꿔주셨어요. 이쪽 방문만. 근데 컨디션이 그나마 괜찮았었고. 네네. 그리고 여기가 필름으로 원래 그 체리색 필름 아시죠? 그게 붙어 있었는데 사실 그게 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벗겨내고 그냥 노란색으로 칠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 집의 인테리어에 뭔가 컨셉 노란색.
노란색. 네. 오케이. 노란색이 컨셉이라고 하십니다. 네. 쓱 돌면은 네. 집의 반 정도는 고양이의 물품인 것 같아요. 오, 지금 네. 이쪽은 이제 그림 그리시는 네. 이런 게 있어서 아 그럼 이 친구들을 다 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빼고 이거는 이제 전시회 갔다가 아는 네. 친구가 준 거고 얘네 아,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림을 그리시는군요. 네. 얘는 애, 그림 그린 도구가 네. 아닌 거죠? 애기들 거. 예? 네? 애기들 거. 이게 고양 뭐? 아 잠깐만 그러면 다 애기들 거. 네. 영양제도 다 애기들 거고. 고양이님들이 네. 영양제도 먹는 거. 네, 먹여야 돼요. 또 보여드릴까요? 뭔가 또 있어요? 굉장하군요. 네. 어 그러면은 궁금합니다. 이게 네. 어쨌든 요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네. 뭔가 아 이거는 너무 좋다 이런 아이템이 있어요. 캣폴. 캣폴? 네, 캣폴 이거 진짜 제가 잘 샀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네. 기본 캣폴들 같은 경우는 이 대가 되게 얇아요. 그래서 흔들림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네. 진짜 원목이라서 압축을 시켜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격이 기존 요즘 같은 경우는 캣폴이 10만원, 20만원대도 살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조금 비싸기는 하거든요. 아 근데 진짜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어차피 해체해서 가져갈 수 있고 이런 거는 뭐 어차피 소모품이라서 갈면은 되는 거고 근데 일단 예쁘잖아요? 튼튼해 보이고 예쁘고 꼭 사세요. 캣트롤 파크 페어 같은 거 하실 때 현금 결제를 하시면은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되게 아기자기한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보면은 멀티탭도 너무 어 귀엽죠? 귀여워요. 얘도 찍어주세요. 예? 어 그러네 몰랐네요. 예. 너무 색감이 너무 화려해갖고 그쵸 너무 괜찮죠. 이런 거는 직접 칠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사는 건데 제가 원래 멀티탭을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멀티탭이 예쁜 게 없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 브랜드에서 멀티탭을 예쁜 걸 디자인 멀티탭을 지금 계속 내놓는 거예요. 비싸요. 짜증나게 그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 어떤가요? 고양이들이 아 저거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그러니까... 이거를 열면 이렇게 쓱 나가요. 그쵸. 아 이거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거 영상 보내드릴게요. 아 이거 있나요? 있어요. 알겠습니다. 엄청 많아요. 해서 이렇게 이거 문 열어놓으면 네. 용기에 이제 들어가서 네, 바깥을 맞아요. 이제 탐구하는 맞아요. 소리 왔어요. 아 예뻐. 이 친구군요? 네 봄이. 귀엽군. 그리고 이거는 애기들 장난감인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점프해서 잡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움직여요. 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는. 귀엽습니다. 네, 다행이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제 거실을 좀 찍어볼까요? 거실도 사실상 이름을 붙이자면 거실이지 그 고양이님들 맞아요. 사실상 놀이터 아닙니까? 아, 근데 신기한 게 좀 커튼이 있어요. 여기는 원래는 붙박이장이었는데 여자지라서 약간 지저분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네. 좋아요. 그러니까 문을 한쪽씩만 뗐어요. 아, 아예 네. 떼버리신 거구나. 네.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애기들 거고 아. 또 밑에는 비어 있는데 얘네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 공간이지만 내가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고양이를 키우게 되면은. 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쪽이 다 옷장이고 이쪽도 그럼 옷장인가? 아니요. 옷장은 여기 사계절 옷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옷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되게 지저분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다 네, 여기 다 넣어놓고 그리고 안쪽은 그냥 박스 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여다지니까 이제 힘드니까 네. 문을 떼버리고 아예 문을 떼버리고 우리 소리 도망간다나? 귀여워 그쵸? 되게 귀엽죠? 신기하게 컸네요. 이게 원래 다리가 짧은데 지금 무서워서 포복하는 거거든요. 아, 되게 지렁이 같죠? 너무 액체 같아. 네. 너무 귀여워. 굉장히 포복하는구나. 네. 신기하다. 처음 봤어요. 네, 귀엽죠. 이렇게 이제 고양이 나와요. 네. 가능하고요. 굉장히 중간에 센터에 가습기가 네. 이렇게 항상 틀어져 있는 건가요? 겨울이니까 난로를 틀면은 네. 정말 건조해요. 그래서 가습기. 네. 대용량 9리터짜리. 아니 난데 대용량이 나은 것 같아. 가습기는. 맞아요. 저희 집에 최근에 산 게 1리터짜리거든요. 아, 그거 어느 세월에 또 물 주고 해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사실 거면 큰 거 사는 게 네, 큰 거를 무조건 사잖아. 좋다고 저는 꼭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디자인도 예쁘고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좀 슬림해가지고 에어메이드 거거든요. 에어메이드라는 곳이 화장실은 네. 그러면은 살짝 슬쩍. 근데 되게 그 구옥치고는 굉장히 깔끔하네요, 화장실이. 한번. 제가 천정을 했어요. 아 이거를? 바꿨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제가 화장실 때문에 이 집을 오기가 네. 좀 싫었었는데 네.
그거 지금 평수가 너무 잘 빠졌고 환기가 너무 잘 됐던 거예요. 근데 보면은 환풍기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 전에 살던 분이 불편해지면 공사하시는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정은 냅두고 이 벽타일은 또 제가 볼 땐 한 10년 정도 그냥 냅두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디션 나쁘지는 않고 또 바닥타일도 청소를 하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곰팡이가 다 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 나올 것 같고 그거는 정말 너무 싫어가지고 그쵸. 돈을 이렇게 지불을 해서 제가 이것만 따로 했고 제가 너무나도 놀랐던 주방. 저도 처음 봤던 게 원래는 그러니까 또 수도가 이쪽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걸 또 바꿔 놓으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약간 또 이게 또 주먹구구식으로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되게 주방이 이렇게 한 곳에 있으니까 오히려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좋지도 않은데 나쁘지도 않대요. 이게 또 되게 신기한 게 가스 배관이고요. 가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안에 배관이 있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저도 처음에 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이거를 원래 다 숨기려면은 전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전체 공사를 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한 부분 고치고 한 부분 아, 고치고 한 부분 고치고 때만. 그래서 화장실에도 그 수도 계량기 있어요. 이거 1일마다 이제 알려줘야 돼요. 나 얼마 썼다. 아. 이거는 뭐예요? 이게 에소팟이라는 건데요. 모카포트예요. 아, 네. 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모카포트인데 이게 일반 모카포트랑은 다르게 에스프레소가 되게 진하게 잘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 분이 처음에 펀딩해서 되게 성공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그 크레마가 안 나온다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이거는 크레마가 정말 잘 나와요. 아, 잘만 맞추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다 붙이신 거죠? 이거? 아니요 이것도 저기 문 색깔이랑 똑같은 페인트예요. 아, 페인트로? 네. 아 여기를 여기도 페인트로 칠할 수가 있구나. 네네. 굉장히 간단하게 드시는 이제 그런 것만 있는 것 같습니다. 빵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재밌고요. 이거는 뭐지? 그거는 유산균이요 애기들 거. 그러니까 어디에나 있군요.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고양이 분들에게 고양이들에게 네. 지극정성이면은 네. 한 달에 보통 얼마를 씁니까? 저요? 많이 쓰는 달에는 100 넘고요. 아 진짜요? 기본적으로 6, 70. 왜냐면 저는 생식을 먹여서 그래요. 아 생식이란 게 네. 그 사료가 요런 아. 사료가 아니라 고기 간 거. 근데 그게 치킨이 또 아니라 토끼랑 램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비싼 친구들. 왜냐면 첫째가 알러지가 있어서 가감류 알러지가 있어서 치킨을 못 먹고요. 그리고 둘째한테 치킨을 먹이면 첫째가 치킨을 좋아해서 또 뺏어 먹어요. 그래서 양이 나와가지고 양을 사줬는데 둘째가 그때부터 양만 먹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놈이 비싼 걸 좋아하는 친구군요. 네. 근데 이제 셋째가 왔는데 셋째도 치킨을 이제 먹이면 좋겠다 해서 치킨을 먹이고 있었는데 이놈이 또 치킨을 안 먹더라고요. 고양이에게 거의 모든 걸 바치신 이거는 뭔가요? 아 이거 애기들 털이요. 아 털을 이렇게 네. 모아서 네 첫째랑 둘째 털 왜? 뭐, 나중에 가면은 거죠? 냄새 맡으려고 근데 이렇게 많이 빠져요? 엄청 빠져요. 이게 그냥 기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주 징글징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만의 매력은 뭡니까? 너무 귀여워요. 오케이 예. 너무 귀여워요. 오케이. 귀여운 게 역시 최고죠. 네. 여기가 이제 잠깐만. 침실? 아 정말 잠만 자는 곳이에요. 이거 너무 야박하지고 우리 애기 여기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나미 귀엽죠? 안녕. 인사해줘. 굉장히 수줍어하는군요. 아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 방이 정말 방 사이즈가 퀸 사이즈 침대만 한 것 같습니다. 오. 작네요. 작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되게 울려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아늑하게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잘 자요. 네. 굉장히 아늑합니다. 예. 여기는 이렇게 잠 주무시는 이제 이런 공간입니다. 혹시 더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던 게 있을까요? 그 월세랑 그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그 서울시랑 연결된 부동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주는 부서가 있거든요. 다산콜센터에 연결해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다 하면 그쪽 부서로 넘겨주세요. 만약에 월세나 전세 때문에 약간 법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 뭐 약간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쪽에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시면 돼요. 도배나 장판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전세는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법에 명시된 게 그거예요. 누가 봐도 인위적으로 손상되지 않는 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살 때 그 기본적으로 어지러지는 건 있잖아요. 그 정도는 다 허용이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벽지가 되게 많이 훼손이 됐다거나 아니면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뭐 아예 다 뜯어놨다 이러면은 임대인이 그걸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뭐 그냥 조금 지저분하다 뭐 약간 뜯어져 있다 이런 거는 사실
할 수 안 해도 돼요. 어떠셨습니까? 또 이렇게 촬영을 해보시니까. 많이 떠올랐는데 제가 굉장히 잘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하고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시거나 아니면 음악을 하시거나 예술 쪽에 계신 분들이 본인의 능력보다 좀 헐값에 본인을 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내 거를 재능을 팔아서 결국엔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본인이 기본적인 틀은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달에 두 번째 드신다는 쌀밥. 오, 네. 아, 네. 저희 혼자 살면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안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안 움직인다고 얘기를 해도 여기 자락길이 있어요. 자락길도 가고 개천도 가서 걷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환기시켜요. 근데 갔다 와서 이제 빵을 먹는 거니까 그 놈의 빵? 오케이. 빵 너무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